뭐야? 뭐야 이거? 유튜브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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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은 카구리. 안주가 좋아하는 너구리에서 카구리가 나왔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전자레인지로 3분 30초 돌렸어요. 보면은 건더기에 막 되게 귀여운 요런 게 있어. 너구리 모양. 그리고 빠질 수 없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좋아. 너구리에 들어가는 건다 들어갔어. 그리고 국물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카레를 정말 듬뿍듬뿍 넣었어요. 그리고 이 열무김치는 내 친구 사라가 가져다 준 김치. 사라야 고맙다. 잘 먹을게. 뭐야? 뭐야 이거? 맛있잖아. 맛있잖아. 무슨 일이야?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맛있네. 야, 잘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맛있다고 소문나면 이제 여기저기서 또뭐 삼양라면, 안성탕면, 응? 신라면 뭐 여기저기서 카레라면 나오겠는데? 어? 근데 원래 라면 있잖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자레인지 돌려야 훨씬 맛있어요. 면이 엄청 쫄깃쫄깃해지거든. 야. 맛있어. 우선 저는 후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후추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 면은 너구리 면이 아니야. 그냥 일반 좀 라면 면인데 그 두꺼운 너구리 면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거뭐 비슷하겠지? 야, 잘 만들었다. 아, 진짜. 야, 신메뉴 만들 거면 이렇게 만들라고. 여기저기 막 누구 얘도 이거 하고 저도 저거 저도 쟤도 저거 한다고 막 이상한 거막 넣지 말고 이렇게 너구리가 뭐 신메뉴를 평소에 내냐? 안 내잖아. 안 내다가 이렇게 다 맛있는 걸 만들어 내니까. 딱낸거 아니야. 이렇게 내라고. 맛있네. 맛있어. 카레가. 향도 엄청 진하고. 맛도 되게 진하게 나요. 카레 맛이. 이게 100% 카레는 아니야. 100% 카레는 아니고 그냥 라면의 카레 맛이 나. 색깔은 진짜 그냥 카레 같잖아요. 근데 그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너구리 느낌이 있어. 너구리에 카레 가루 넣은 거야. 나 진짜 기대 안 했거든. 저 여기 GS에서 샀어요. 맛있네.
냉동실에 닭가슴살 60개 있는데 라면을 사면 난 라면에 닭가슴살을 넣어 먹으면 되지. 야, 근데 너구리가 카레랑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 잘했다. 너네 잘했다, 진짜. 카레 베이스 분말, 볶음 감자 분말, 정제염, 카레 풍미 분말, 시원한 육수 분말, 핫스파이스 스크랩 분말. 너구리는 면이 굵어서 그런지 끓인 거랑 컵라면이랑 너무 차이 나. 나는 너구리는 무조건 끓여 먹지. 근데 이거 면은 우선 너구리 면 아니야. 요 면은 원래 너구리가 컵라면으로는 이렇게 얇은 면인가요? 저 너구리 컵라면으로는 안 먹어봤거든요. 먹어봤나? 기억이 안 나네. 왕주 80kg까지 쪄라. 지금은 몇으로 보이는데? 다시마 있죠? 너구리 이거 빠지면 섭하지. 근데 이게 약간 걸쭉해가지고 국물이 막 남는 게 아니라 약간 걸쭉한 카레같이 진짜 카레. 왜 우리 라면 먹고 나면 되게 묽지 않은 묽은 국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진짜 걸쭉한 느낌의 국물이 되게 조금 많지도 않아. 엄청 조금 남아요. 다시마 먹는다 안 먹는다. 제가 정말 충격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안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응? 이거를 맵네. 안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저는 늘 지금까지 먹어왔고. 제가 예전에 비타민 촬영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민상님을 만났어. 그때 이제 나랑 저기 김민경님이랑 먹방 대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누구였지? 나랑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였지? 저기 형욱, 갓형욱 그분이랑 유민상님이랑 요리 대결 같은 걸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 거기에서 비타민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유민상님이 너구리 라면으로 뭔가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제작진한테 이게 미리 준비를 하잖아. 그래서 너구리를 사오라고 했던 거야. 너구리를 준비해달라고 했던 거야. 근데 웬걸 너구리 순한 맛을 준비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유민상님이
방송을 하는데 그랬어. 누가 이걸 준비해오냐고. 응? 순한 맛을 준비해오면 어떡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편집이 됐어. 다 편집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그 말씀을 하셨어. 이건 다시마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자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회사에다 전화를 했대. 전화를 했는데 먹으라 그랬대. 그리고 그쪽에서 되게 다시마가 엄청 비싼 엄청 비싼 다시마를 일부러 써서 넣은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대. 뭐 그 말 안 했어도 저는 원래부터 먹고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셔도 됩니다. 이거 뭐지? 약간 튀김가루 같은 게 들어있네요. 이건 뭐지? 달걀 같은 건가? 계란이네 계란. 계란 맛 볼. 계란 맛이네. 계란은 아니고. 국물이 많이 남진 않아요. 진짜 조금.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응? 맛있다. 어머, 어떡해. 맛있네. 저 솔직히 진짜 기대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요즘에 뭐 신메뉴다 뭐다 하는 거 다 먹어보면 다들 너무 맛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기대를 안 했는데 맛있네 진짜. 와 맛있다. 정말 맛있다. 조금 매콤한데 좋아. 완벽해. 나는 이 라면을 먹고 나면 뭔가 뭘 먹어줘야 돼. 진짜 맛있어요 이거. 여기 마시멜로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유통기한 지났어. 한번 먹어본 거야.
역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는 눅눅도 좋아하고 바삭도 좋아해요. 근데 바삭한 거 먹을 때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입에 넣어주면 우유가 좀 부족하다고. 살짝 씹고. 내가 시간이 지나면 마시멜로가 녹아요. 솔직히 이 오레오월즈는 그거 없어. 우유가 달달해지는 거는 많이 없어요. 시간이 엄청 지나야 돼. 우유 먹으려면은 약간 초코 들어간 거 그런 거나 아니면 콤프라이트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야지. 얘네는 우유가 거의 달아지잖아. 맛있다. 이거다.
와, 이 소음이 너무 좋다. 얘를 내가 입에서 씹잖아. 그러면 이 아삭,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귀에 울린다? 뭔지 알지? 이 소음이 너무 좋아. 우유를 싫어해서 시리얼도 안 먹어요. 맞아. 이거 우리 애들은 우유 안 타서도 먹어. 언니 치아 건강해서 부러워. 얼음도 아작아작 씹으시던데. 부럽부러워. 어? 제가요? 얼음을 아작아작 씹는다고요, 제가? 아, 겁나 맛있다, 진짜. 오레오즈 진짜 상 줘야 돼. 왕쳐먹!